뭔데요 이거? 유후 유후 여러분 드디어 출발해요. 간다! 최신 음악 폭주족이야 뭐야. 아니 치킨 아니 내가 무슨 하이데이비슨 같은 거 끌고 가면서 그랬으면 내가 이해라도 아주 치킨 배달 저거 치킨 오토바이 갖고 그렇게 S자로 그렇게 그렇게 막 무범지처럼 달리면 내가 치면 내가 잘못이잖아. 나 보험도 지금 나 아직 40대가 넘지 않아서 보험이 비싸요. 연두해요 연두해요. 예 다 왔어 도착 끝. 오늘 계획 일정을 말해드릴까요? 아 그거 말하고 가면 좋겠다. 우선은 저는 오늘 일정은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캠핑을 우선은 텐트를 치고요. 텐트를 치고 자리를 먼저 잡을 거예요. 자리를 먼저 잡고 그리고 여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려고요. 여기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고 저녁 준비를 해야지. 우선은 트랙터로 저기로 옮겨주실 거니까 여기 한 번을 보려고 우선 자리를 잡아야 돼. 유튜브 볼 줄도 모르고. 아 유튜브 모르세요? 모르고. 아 진짜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핸드폰에 들어가시면 앉아도 되나요? 감히? 앉아. 아 감사합니다. 앉아서 쭉 배워야지 한수. 할 줄은 몰라. 한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건 지금 여기에 검색을 하셔갖고 전진소녀 여기. 이걸 찾으라고? 네. 이렇게 치면. 맞아요. 이거 검색을 하시면 아 여기 있네요.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있어. 나 이거 누르면 안 누르는데. 아 안 누르신다고요? 구독? 아 눌러주세요. 눌렀잖아 지금. 네. 진짜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아 얘예요. 얘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돼요. 취소하시면 안 돼요?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네 감사해요. 네 구독할 거 댓글까지 달게요. 아우 감사해요. 네, 역시 캠핑장 소나무숲 말이. 자 오라. 여보, 한 잔 하시고 가시죠. 아! 아, 시원하다. 야! 역시 캠핑은 뭐겠어. 캠핑은 뭐겠어. 텐트빨이, 캠핑은 다 장비빨이야. 뭐, 일도 똑같아. 집 짓는 것도 다 장비가 일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여러분 비싼 거 필요 없어. 캠핑장 가갖고 무슨 아웃도어 캠핑 텐트를 사고 그래. 원터치 텐트가 있는데 나 이거 2분 안에 칠 수 있다. 이거 원터치 텐트 몰라요? 이거 나 진짜 잘해. 이거 펴갖고 그냥 대충 이거 펴갖고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이것도 자는 거야. 이게 원터치야. 멋있죠? 2분 컷. 원터치라니까? 더한 거 필요 없어. 이게 끝이야! 봤지요? 봤지요? 그래, 이게 끝이야! 아닌가? 뭐지? 너무 왈랑왈랑거리는데? 뭐야 왜 이러지? 뭐 좀 이상하지 않아? 너 이거 혼자 피는 거 연습해야 돼. 혼자 다니려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안 하는 것 뿐이야.
원터치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지? 잠깐만, 뭐가 많아요. 무기라고? 이건 뭐야? 뭐임 이거? 어메? 어메 어메? 이게 무슨 인터뷰? 이거 뭐 이불 아니야? 안을 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길다고? 아 뭐 근음악을 이렇게 길게 빼? 이거 낫다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건 살짝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뭔데요 이거? 아 왜 따라와? 어? 얘 따라와! 됐어 웃겨 정말. 나 그냥 이렇게 잘 거야. 내일 아침에 이슬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지. 어, 면사포 덮어주고 다 했어요. 뽕 짝짝 뽕 짝. 한번 닦고 뒤집고 닦고. 그냥 할래. 어 몰라. 유후! 드디어 고기 먹는다. 유후! 이렇게 올려놓고 와! 와! 힘들어. 와! 인생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와! 불 붙는다. 고기가 올라가니까 불이 더 잘 붙는다. 굳은 냄새 지금 뺨친 거 봤지? 너무 타나 이거? 오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고기가 굽는다! 고기 산다! 오씨 탔어! 이거 그 찬스 그냥 굶겠다고 저걸 왜 하냐고? 저는 이걸 고기 굽는 거라 보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참 눈에 흘러 내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응. 자박자박하게 지금 쿼러 정도 더 올라왔거든요? 예, 쿼러 정도?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꿈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목표는 많은데 꿈은 그냥 사람인데. 난 그냥 꿈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 꿈이에요, 그냥. 돌 하나 올려놔야 된다고요? 왜요? 돌 하나 올려놔야 되나? 괜찮아. 아니야. 뚜껑 안 눌러놔도 돼. 뭐야? 오! 아니, 뭐 물이 티나 있네. 아 무슨 물이 티나 있네. 아 그래서 돌을 올려놓으라 그런 거였어? 아 근데 물이 튀어나오는데? 그럼 내가 돌을 올려놓을게. 이러면 밥맛이 달라져요? 더 맛있어? 밥 타는 냄새 나면 열으라고요? 아직은 안 나는데? 어메! 너무 잘 됐는데? 여기 밑에 어느 정도 누룽밥도 되고, 이거 봐. 엄청 잘 됐어! 밑에 누룽밥도 됐어. 잘 됐지? 맛있다.
먹고 해봐.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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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앞이 없이 집 짓고 밥 짓고 장하다 오케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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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오늘 근데 사람들 다 도와줘서 밥도 잘 했고요. 고기도 잘 구워 먹었고 다 잘 해서 먹었어. 그리고 원래는 제가 지금도 그렇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방송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현장 일을 다니면서도 배우는 것도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너무 막막하고 그래갖고 좀 내가 너무 미래 나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나 나중에 완전 멋진 사람 될 거야. 이것만 믿고 너무 너무 좀 무식하게 달려오지 않았나 해서 좀 싫어왔어요. 아니 오늘 울지 않아. 아니 원래 왜 울적하냐고요? 아 너무 좋아갖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얘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은 쉬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잘 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쉬고 힐링하고 또 이제 현장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똑같이 또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쉴 거 제대로 쉬고 싶었어. 제대로 쉬고 싶었어요. 와. 설거지 하면서 계곡 있거든요, 저기에. 고고씽. 오늘 혼자 캠핑한다고 짐 바리바리 싸두고 오긴 왔거든요. 오긴 왔긴 왔는데 사실 저 이번에 이렇게 노방 좀 24시간 하고 캠핑하는 게 뭔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내가 이걸 한다고 달라질까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내가 그 이번에 고민 상담 영상 해갖고 제가 저번에 막 좀 제가 느낀 심정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뭐 음미하면서 읽고 있다 해야 되나? 1위 1댓글 해갖고 좀 천천히 읽고 있는데 현주랑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나 때 같은 19살이었고 다 나랑 나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나 같았을 거고. 진준이 너무 멋있어. 삶이 캠핑이었다고. 맞아요. 내가 오늘 캠핑하면서 많이 느꼈어. 이게 내가 캠핑을 지금 잘하고 지금 엉성이 하는 게 내 인생 같은 거야. 나는 캠핑 1년차, 1년도 아니야. 나 지금 캠핑 1위차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인생의 분기점에서 1분기일 거 아니야. 텀 1일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뭔가 캠핑을 이렇게 혼자서 해보면서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있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어떤 생각보다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오늘 저 웨버 그릴이라는 좋은 그릴도 처음 써보고 이 텐트도 오늘 직접 처음 해보고 요리도 직접 처음 해보고 이런 취사장 저것도 직접 처음 해보고 운전도 처음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저거 완전 마스터처럼 하고 여기 딱딱딱 자리 잡고 딱딱딱딱 해서 딱딱 운전 잘하고 그런 걸 봐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걸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렇긴 한데 난 아직도 그걸 좀 신경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고등학교 졸업 안 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뭔가 아직 시선에 아직 많이 매여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합리화 시키려고 저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전 진짜 좋은 공부 하는 중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우선 너무 감사하고 사부님들을 있다는 게 너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왜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프리카 방송도 그렇고 인생은 내가 정하나 그냥 걷고 간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뭔가 진짜 우리 얘기잖아요. 내 얘기고 사랑 여러분의 얘기잖아. 넘어지기도 하는데 주류한테서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엄마 그랬어. 우리 엄마 그랬어. 우리가 예술이라고, 사람이 예술이라고 그랬어. 사람이 예술이라고 그랬어. 태어나서 순간 사는 거 자체가 예술이라고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잖아. 인생 참 쓰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셔요. 와, 진짜 피곤하다.